자, 오늘 3단계 문제풀이. 자, 1회. 시간이 또 없으니까 얼른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죠. 자, 먼저 보기에서 설명한 의문현상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반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교재는 미리 만들어서 그렇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시험을 하나 쳤죠.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가 벌써 3개가 올해 법원직 문제가 있고 경찰직 그리고 서울시 7급 9급 4개죠. 여기서 먼저 서울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서울시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경찰직 문제까지는 한번 공통과목은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법원직은 우리 시험하고 경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이 좀 선별해서 알려주겠지만 일단 나머지 문제들은 공통 과목은 미리미리 문제들 다 공개되어 있고 또 선생님 카페에 가도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꼭 공통 과목은 풀어보고 그러면서 지금 요 문제집만 하지 말고 기출 문제들 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들 특히 올해 치른 시험은 한 문제라도 그죠? 새로운 유형을 미리 봐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10명 있으면요. 그거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명 안 되는 데 속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죠? 자, 1번 문제 봐요. 보기에서 설명한 의문현상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의문현상과 관계가 없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동화현상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1번. 집안일 했을 때에는 뭐가 일어났어? 첨가.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으므로